할머니는 왜 입맛이 없을까? 뭘 먹으면 좋을까? 글쎄, 아니야. 우리 나이 대로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있어. 잠 못 자면 도둑은 없지, 힘내서. 잠도 못 주무세요? 네. 왜? 네. 몰라, 그렇게 그냥. 많이 잠수는 까? 잊어버리고 한 두 시간도 못 자죠. 낮잠은 주무시는 건 아닌데? 아이, 낮잠인 거. 왜? 인생이 낮잠인 건데. 고민이 많으신가? 아니, 몸이 네. 아프셔서? 이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겠지. 아, 저도 아프니까 잠을 못 자요. 네. 아프고, 어떤 때는 막 저리고, 손도 저리고. 우리 디스크도 있으세요? 디스크 있어가지고 30년 전에 나 디스크 수술했어요. 그러다 요즘에 협착증까지 와가지고. 디스크 수술 했는데도. 네, 작년 부터 협착증이 와가지고. 30년 전이요? 젊을 때 있지. 40대요? 그렇죠. 48이나 7이나. 그저 MRI 기계 처음 나올 때 내가 첫 스타트를 했는 거 아니에요? 완전 개시했어? 네, 완전 개시했어. 전 생각이 안 나요. 살짝만 내주세요, 선생님. 나 귀만 조금 올려주세요. 그럼 개시 안 해도 되는데 왜 확인을 하고 왜 아니요, 글쎄. 그때도 디스크 이렇게 그 모니터 놓고 날 보여준다고 터졌더라고요. 터지게 울어요? 그 뼈가 가운데 그 저기에 터졌어. 뼈가 갈라졌어. 다시 건강해지고 젊어지면 공부하고 싶다? 공부를 왜 하고 싶다고 생각해? 공부를 원하고 못했으니까. 나는 9살 먹고 학교를 입학은 했어. 입학은 했는데 3월 5일날 입학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다니는 동안 우리 오빠가 업고 갔다가 어땠는데 업으로 오고 당시에도 3월 5일 입학이었어? 예, 그랬는데 유교가 났잖아 딱 응? 한 3개월 다니고 그러고부터는 뭐 유교 때 엄마 돌아가시고 공부는 무슨 공부야 피만 날리라고 새가 빠지 부산으로 어디로 그냥 왜냐면 나 양쪽 여기를 조금 없애드렸어. 응, 상큼하게 쳐줘. 상고 말고. 안 그러면 그게 상고가 아니면 안 없어. 그래도 저번에 뭐가 조금 쳤어. 우리를 쳐야 되지. 조금 쳐주세요. 상고는 절대 안 해. 다시 건강해지고 젊어지면 공부를 하고 싶고 또 뭐 하고 싶을까? 돈 벌어서 잘 살고 싶고 지금 나이가 드셔서 잘 못 사나? 뭐 잘 사는 것보다 밥이야 그럭저럭 먹지만은 그렇게 남들 같이 먹고 포유식은 안 못하지. 포유식은 뭐 어떤 게 포유식인데? 그래도 뭐 먹을 거 잘 먹고 그래도 이쁜 거 잘 입고 아, 이쁜 거 잘, 그건 살짝 문제고. 그냥 몸 안 아프고, 잘 살고, 부부 그냥 끝까지 그냥 공부하면서, 끝까지 살다 같이 가. 성질이 급하면 빨리 갈 거 아니에요. 그런가 봐. 이 영감태가 급해가지고 나보다 빨리 가고. 성질이 급해서 그래. 빨리 가버리고 또 내가 그냥 좀 느긋하면 천천히 갈 텐데 무릎침 약을 그냥 2년이나 먹었잖아 사람이 좋아가지고? 예. 아유 무릎침 나이 때도 보면은 내 나이 때도 보면 아유 진심 한번에 진심하게 그냥 잘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할수 되셨겠나? 연장을 80년을 썼는데 하지 마세요. 연장을 80년을 썼는데 뭐 그 정도 지금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계시면 진짜 대단히 잘 관리하신 거 같아요. 그때 수술할 때나 했지 그 외에는 그렇게 입원한 적은 없어. 이렇게 80이 넘어서 계단을 이렇게 씩씩하게 올라오시고 얼마나 잘하신 거 같아요. 올라오는지 힘들어가지고 또 헤헤 하잖아. 뛰어오고 싶은데 마음은 막 뛰고
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. 안 될 때가 낙잘 못하네. 그러니까 제발 인당보도 건널 때는 두지 마요. 마음만 뛸 수가 없는 걸 뭐. 마음만 아프지. 아니 왜냐면 이 다리 안 떨어져서 못 뛰어. 할머니들도 행동부도 깜빡거리는데 뛰는 거 걱정되더라. 너무 걱정스럽고. 뭐 자기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남의 신세까지 조지잖아. 맞아. 나는 이랬다고 참이 지금 모인 애들 한 절반 이상 나가면 지금 80 되면 100살까지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. 난 앞으로 3년만 재밌게 살다 3년은 왜 살라고? 안경 챙기 네. 안경 챙기 3년은 왜 살라고? 그러는지 30년 살지 살아야 우리 작은 녀석 주민 갔다 오면 보고 3년 사는지 90년 100년까지 살려면 20년은 더 살아야 돼.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오히려 더 전체 노인의 특성이라고 더 이름을 봐. 삶에서 이렇게 남 신세 망하는 짓만 하고 사는 뭐 하냐고. 판단적이 하루도 짓고 마음 같은 게 아니요. 그 정도는 좋게 사십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봐주셨어. 앞으로 20년 동안 앞으로 20년 동안 건강하게 하고 싶은 공부도 하시고 뭐 들어가야 말이지 머리에 두번 들었던 일이거든. 지금 70, 그 언니가 72세 됐나? 그분이 요즘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거야? 그래 나도 그 정도 되면 학교 나갈 거야. 학교 다니는데 수학이 안 돼서 못 살겠다는 거야. 안 돼요. 영어 이런 건 따라가겠는데 수학이 안 돼서 그 사람 머리 좋다. 영어 따라가 72세인데 영어 따라가 한자도 제법 잘 쓰시고 핸드폰으로 다 한자 공부도 하고 72세 그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야. 우리 엄마도 심해주고 갈까 내가. 우리 엄마도 못 배운 게 학교 못 다니는 게 한이 맺힌다고 지금도 한자 배우시고 이런 거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머리가 많이 떨어졌어? 못 배우고 이런데 진짜 옛날 분들 하니까 네. 지금 못 배운 게 너무 지금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 못 하잖아. 그렇죠. 나 얼마 정도 있다가 이거 머리 해야 되나? 성질 안 되고 오라고. 이거는 없어. 개인의 차이니까. 조심하세요. 아니요.